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백은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전지 수소에너지로 글로벌 초격차 초일류 도시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적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 요식업에 대한 지원, 수산물 소비 촉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대 당시 일본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을 해양 방류로 결정하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설비 일명 알프스라고 합니다. 거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진에 저장탱크에 보관된 핵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통에 하루 460톤씩 내년 3월까지 31,200톤을 방류하고 이것을 30년 동안 총 134만 톤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저명한 석윤열 서울대 원자력시댄공학 명예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서 삼중수소만 거론한 것은 일본 정부가 진실을 호도하는 수사에 불과하다. 기존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의 원자력 발전소에도 일정상의 삼중수소는 배출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삼중수소에만 쏠리게 하고 기준치 이하라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는 있을 수 있는 약 200에서 300여 정도 넘을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 숨겨버리고 삼중수소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인 정치인들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해에 대한 불과 2년 전 발언과 행동들이 언론과 SNS를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화했는지 기초 정치인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이 그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괴담이고 선동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동해바다와 접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로서는 수산업과 관광산업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아무리 과학을 앞서온들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핵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진 첫날 서울의 유명 백화점 수산물 코너에서는 수산물 생물이 아닌 근수산물 평소보다 매출이 배 이상 늘어났고 더욱이 내년을 준비해서 예상 판매량까지 입도 선매를 하고 있다고 백화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의 절대다수 약 75%가 가지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시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항과는 달리 포항 시민의 상당수도 전체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게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는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의 안정성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 관광 등 관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포항시가 언론에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주문합니다. 포항시는 수산물 입한 실적, 실적액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해양수산 도시입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수산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포항시에서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다양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수립합니다만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해결책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류를 시작한 이후 주말에 사람으로 항상 북조되던 죽도시장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그만큼 위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다가올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지원 예산을 약 7,300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포항시도 공격적인 예산 편성으로 피해 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포항의 시민단체 방류 반대 캠페인을 펼쳐온 것으로 압니다. 포항 시민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